어이구, 그걸. Love drinking. If you just randomly go up to someone and ask, "Hey, what's the nation's representative booze?" most of them would probably say soju, makgeolli, or somaek. But other local liquors deserve that title as well. But unlike what many people think, Korean traditional drinks are abundant in flavor. So for today's episode, I came to the Seoul Gallery to discover the different charms of our traditional booze.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가지 술을 일단 맛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실 술은요. 네, 나루생 막걸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요새 굉장히 핫한 막걸리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 지역 특산주로 알려져 있죠. 도수는 6도인 막걸리고요. 그 음료 같은 아침에 써요. 맞아요, 그거! 네,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향 자체가 굉장히 구수한 쌀향 느낄 수 있는데요. 경복궁 쌀을 가지고 만든 술인데 치워보시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아침에 쌀을 소주에 타먹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네, 맛도 네, 나고 있고 단맛은 혹시 어떤가요? 다른 술에 비해서 단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나루생 막걸리는 20% 내가 넘는 쌀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단맛을 따로 감미를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맛보실 술은요. 짜잔! 막걸리입니다. 네. 혹시 막걸리 떠먹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이 막걸리는 이화주라고 하는 막걸리인데요. 도수는 9도고요. 강원도 홍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땅콩맛 나는 거. 그쵸? 이제 땅콩맛 나는 이유가 강원도 특산물인 이제 추출물. 추출물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드셨을 때 그런 자세, 그런 구수한, 네더트한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술은 왜 이렇게 걸쭉하지? 라고 생각하실 건데 한국 술 자체 만들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쌀, 누룩, 물만 있으면 술이 완성이 되는데요. 배꼽힐 무렵은 그 세 가지 중에 물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셨을 때 그렇게 좀 걸쭉한 네,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타 셰프님들은 이렇게 드레싱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 드셔보실 술은요. 짜잔! 막걸리랑은 조금 다른, 네, 좀 깨끗하게 네, 보여지는 술인데 약주라고 하는 면천 두견주입니다. 봄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체리블라슴. 굉장히 많죠? 뭐 체리블라슴도 있고 뭐 꽃이 있는데 꽃 중에서도 진달래, 아질라. 네, 아질라. 네, 진달래 꽃이 들어간 술입니다. 현재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수는 18도입니다. 엄청 세네요. 그렇죠. 도수가 센데 지금 드셨을 때는 어떤지 한번 네, 드시고 네. 어떠신가요? 세긴 세요. 네, 그렇죠. 알코올향이 좀 나긴 하는데 지금 혀에 좀 느낌은 어떠신가요? 단맛이 좀 있으실까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굉장히 단맛도 그윽하게 여운 있게 남아있는 술이 면천 두견주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은 굉장히 술 같지 않은 굉장히 예쁜 디자인의 도자기 병에 써있는 감홍로라는 술입니다. 붉은 색깔의 단맛을 낸다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과연 색깔은 어떨지. 도수는 40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따라드리고 네, 다 드실 필요 없습니다. 40도? 조금만 네, 따라드리고 이것도 약간 식초 들어간 사과 주스인데 현재 이 감홍로는 7가지 약재가 들어간 네, 술입니다. 어이구, 그걸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네, 조금씩, 네, 40도이기 때문에 조금씩. 원샷을 아주 흑감 내서. 이건 약간 그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술 맛이 느껴져요. 뜨거운 그 맛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술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네, 여기 이렇게, 좀 알려주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술 맛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그 첫 번째로 마셨던 술이 네네,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도주를 즐겨 드셨었나요, 주로? 저는 주 소맥컨데 제일 부담스럽지 않고 기분 좋게 좀 오래 마실 수 있는 술이 있어요. 저희 전통주 갤러리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게 되면요, 저희가 한 달에 10가지 술을 맛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15일 단위로 다른 테마로 5가지씩 술을 맛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생각 있으시면 방문하신 다음에 저희 전통 술에 관해서 들어보시고 맛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the liquor deserves wider attention by a broader audience. They're missing out on a lot. And please don't forget to press like and subscribe to our YouTube channel. Bye!